삐빔삐빔삐빔삐빔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머시와 함께하는 일본 영어 버른 선생님 미스터 머시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하이 베이비 저는 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 좋아요. 자 오늘의 배울 단어 소개를 한번 해드리죠. 네? 오늘의 배울 단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죠. 바로 July입니다. July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? 아 알죠. 무슨 뜻이죠? 아 7월 아닙니까? 오 이건 뭐 영어 칠대 전정국 같은. 저 모르 알지 전혀 몰랐어요. 아 정말요? 네. 그럼 혹시 6월 아세요? 혹시 저희 데뷔한 달인데 영어로? 8일? 와 응용력 장난 아니야. 역시 하늘 알려면 열을 알려면 하늘처럼 따지 역시 전국이군요. 네. 아 하지만 July 이 7월 굉장히 여러 군데 쓸 수 있어. 예를 들면 아, 제가 당신에게 뭔가 좀 곤란한 게 있다. 네. 그러면 너의 팀버랜드와 무지티 좀 빌려 줄래? 네, 이럴 때 쓸 수가 있고요. 혹시 1월이 언제인지 아세요, 영어로? 하? 버릇? 너 진짜 모르지? 아, 그때 배웠는데. 공부 좀 해! 이번에 제가 줄라이를 알려드릴 이유는요. 예. 네, 정국이가 한 라디오에 나가서 네. 이 7월에, 7월달에 이번에 물어봤을 때, 아, 모른다는 답을 했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요. 네, 뭐.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정국이가 한 2년 전까지 드림 스펠링을 몰랐어요. 아 정말요? 그랬어요? 아무튼 여기서 끝냅시다. 안녕. 안녕. 졸라. 슈우.